굿모닝 365일 탄생화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2월 27일의 꽃 깽깽이풀입니다. 꽃말인지 안심하세요. 지금 꽃다발에도 한참 이제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냥 하얀 트리플처럼 보이지만 좀 고고하기로 소문난 이게 한국의 야생화입니다. 이 봄을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. 이제 분홍색 꽃이 좀 일품이고 나중에 나오는 잎도 근사합니다. 추위에는 강하지만 여름 더위는 굉장히 싫어하는 이 고산성 이제 아씨입니다. 주황산 자생지에서 보니까 이 낙엽수 아래 이제 부엽토가 많은 곳 이런 데 이제 자생을 합니다. 재밌는 것은 이제 개미와 공생을 해요. 그래서 이제 개미는 그 당분을 빨아먹고 이제 깽깽이풀 씨앗은 그 자리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거기서 발화를 해서 자손을 퍼뜨립니다. 공생이죠. 이 자연은 다들 서로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혼자 행복한 건 이제 하수이고 함께 행복한 게 진정한 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.